비어서 당했거든. 대원군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년을 극대화시키고 대비와 대원군의 불화를 틈타 대원군의 반대 세력을 지켜지게 하겠죠. 중전! 너무 마음 상해 마세요. 이 나라의 임금은 아버님이 아니라 주상전하이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괜찮소? 다친 데 없어? 아니, 김병헌 대감의 사망 원인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다니요. 어리석은 거지. 우리 백성들이 매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을 이끌 것이. 대원군의 복종 아래 이 조선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천중이 숨어있는 은거지를 찾았다. 가서 최천중과 그 일당들을 포포하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당신이 당할 시간이 왔어.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닥친 운명이요. 소신 최천중,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반드시 이 나라의 큰 도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하. 내 그늘 속에 숨어 나를 능멸하고 있었구나. 아무래도 그 옹주께 일이 생긴 듯 싶습니다. 일? 부사님! 아니 어떻게 됐어? 예, 무역관에도 안 계십니다. 아, 어디로 가신 거야? 어머니를 죽이고 내 아이까지 납치한 것이냐? 네가 정녀! 인간에게 포기한 것이냐! 옹주의 어머니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오. 부하의 실수였소. 그리 가시게 했소. 정말 유감이오. 실수? 유감이라? 날 죽이면 두 번 다시 아이는 영영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평생 못 봐도 괜찮으십니까? 내 아이 데리고 와! 내 아이 돌려라! 어서! 살았어. 이거 어떻게 살았어?
최도사님의 아이라면 혹시 옹주자가의 아이인 겁니까? 그래. 당분간 네가 돌봐야 할 것이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이가 옹주를 더 닮지 않았느냐. 사내 아이 치곤 꽤 이쁘정하구나. 아이를 보면서 옹주 생각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도사님께 가서 아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겠어요. 그런 짓을 했다가 나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가 너까지 베게 하지 말고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을 도망쳐야 한다. 그게 싫다면 이 세상을 부수고 바꿔야지요. 소신 최천중,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반드시 이 나라의 큰 도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뱀이 숨어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네. 상선을 물려주십시오. 최천중은 위험한 자입니다. 왜 이 아비에게 먼저 기별하지 않았습니까? 최천중은 한때 절 도왔던 자 아닙니까? 제가 임금으로서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혼자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요. 하면 홍천에서 백성들이 봉기를 했을 때 주상 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막 주기를 한 해인지라 잘 몰랐습니다. 하면 최근에 아라사인들이 두만강에서 난동을 부렸지요. 그때 또한 주상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라사인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왕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 뒤에 핑계를 대는 왕을 역사는 패주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자는 어떠한 권력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나는 이제 운영궁으로 돌아가 집궐을 할 것이니 주상께서는 나라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시오. 예?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 안 계시면 수자가 어찌 임금 노릇을 하겠습니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임금의 제통을 지키십시오, 주상. 예?
이 나라 조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앞으로 이 아비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상? 엄마를 두고 왔어. 어머니는 내가 잘 모셨어. 미안하.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정말 미안하. 진정하시오. 슬픔으로 그대 자신을 상하게 만들지 마시오. 한바람이 차오. 도련님, 전 이제 다 기억합니다. 세인규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 도련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은 우리 아이지요. 우리에게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지금 재인규가 데려갔단 말이오? 예. 도련님, 섣불리 행동했다간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도련님도 최인규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둘 다 원치 않습니다.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세인규는 절대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 도련님과 제가 신중하게 행동하면 분명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미연아, 이 모든 게 전부 다 미연아. 반드시 아이를 되찾겠어. 얼굴에 그 상처는 무엇이냐? 제게 최천중을 굴복시킬 확실한 방도가 있습니다, 대감. 최천중과 이덕윤을 한꺼번에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뭐라? 무슨 방법으로? 설마 최천중을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최천중이 벗어나지 못할 함정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함정이라. 그게 모든 조언은 쓸데없는 살생을 해서 난리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 최천중의 약점을 잡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약조해 주신 강화 유수 자리는 잊지 마십시오. 강화 유수 김병훈의 사망을 조사했던 안해거사가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뭐라? 이끌던 수하 두 명도 함께 절명했고 시신들은 약탈을 당해 남은 것이 없었답니다. 어서 대원군께 알리고 사태를 파악하게. 네. 강화에 내려가 김병훈을 만나보거라. 너는 가서 김병훈의 속내를 살피거라. 예. 잘하셨습니다, 전하. 전하, 기억하십니까? 최천중은 전하께서 즉위하시는데 큰 공을 세웠었지요. 하긴. 아버님께 매일 호통을 듣던 와중에 최도사가 와주는 날은 숨통이 트였소. 허면 최도사가 다시 왔으니 이제 전하의 숨통도 다시 트이시겠군요. 그럴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호통을 들으실 때가 아니지요. 전하께서 아버님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나를 삼가게 어찌 내게 불효를 하라 말하는가? 전하께서 이제 더 이상 대원이 대감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전하께서
백성의 아버지십니다. 대원군의 치세에 백성이 신음하는데 어찌 아비가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부족하여서. 아버님 없이 나 혼자 어찌 정치를 하겠소. 이 자를 아버님 대신 쓰시면 되겠지요. 그래도 될까요? 소신아, 전하의 신하입니다. 임금이 부르시면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게 신하의 도리지요. 전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저는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범이여,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오. 소신, 중심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마마를 내시지 않고 마마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아이에 대해 알려줄 테니 비밀리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는? 조만간 아이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공주께서 제 요청을 들어주신다. 들어봅시다. 내게 뭘 요구하는지. 최천준과 이덕윤, 그 두 사람이 대원군에 대한 계책을 꾸미고 있지 않소. 그에 대한 서찰, 서찰 한 장이면 충분하오. 내가 그런 것을 자네에게 줄 것 같은가? 하셔야지요.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옹주는 예전 강화에서도 최천중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적이 있었죠. 어머니와 최천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엔 천중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놈이 정녀 죽고 싶은 게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입니다, 옹주. 서찰을 받는 즉시 옹주에게 아이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대원군을 피해 아이와 함께 지낼 은신처도 마련해드릴 것이고요. 아이가 옹주를 많이 닮았다. 무사하니 걱정 마시오. 나에게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최천중, 너를 발판 삼아 올라갈 마지막 기회야. 도사님 나오겠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인규를 보면 도련님 참지 못하실 겁니다. 송아는요? 아, 예측하신 것처럼 며칠째 나오질 않고 있답니다. 지금 세인규에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
아이고, 홍수사가. 자, 노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 송아 노모의 집이요. 어제 탄 집을 얻었더라고요. 분명 시행규의 사병들이 오갈 거예요. 그들을 미행하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무역관으로 가볼게요. 예. 장길동 사람 어디 갔나? 짱입니다. 강화의 주민들께서 절 찾으셨다고요. 앉으시죠. 예, 여기 있는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니? 아니, 뭐 하신가? 어서 드릴게. 워낙 이 중차대한 물건이라 한참 고민한 끝에 왔답니다요. 천주교도인들이 모여 살던 집이요. 그 말인즉슨 포졸들의 눈을 피해 숨을 구멍을 만들어 놓은 집이다. 이거지. 제가 먼저 들어가 저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간다.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 나도 가겠소. 수상환자가 나타나면. 예. 제가 망을 보다가 수상환자가 나타나면 호루라기를 부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총을 한 번 더 쏜 순간 네 놈도 같이 죽는 거다. 그래. 비참하게 살고자 네 놈이 몰라서. 내가 얘기한 서철은 가져왔어. 내가 가지고 온 것은 네 목숨이지. 목숨? 무슨 수작이? 금부도사 최인규가 강화 유수 김병훈의 살인범을 보고하는 아내 거사의 장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거짓말 말거라. 그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래. 네가 아내 거사를 죽이고 장계를 없앴으니까 강화의 백성들은 네가 강화 유수로 올까 두려워하고 있어. 해서 아내 거사가 대비께 보내려 따로 작성한 장계를 응주인 나에게로 보내왔다. 너를 막아달라고. 그 총을 놓고 물러나라. 내가 그 타의 것에 연연할 것 같으냐. 나도 더 이상 애쓸 이유가 없다. 천중아. 봉연아. 안 돼!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엄마, 일평생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너무 예쁘고 고운 우리 엄마. 계절은 바람 따라가고 태양은 노을 따라가는데 나는 얼만큼 얼마나 기다려야 그대와 함께 갈 수 있나 혹시나 오는 길 잊어버렸나 엄마 말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 말고 훨훨 날아가요. 자유롭게 가요. 이름을 문이라 지었는가? 예. 새로운 세상에 가장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란 뜻에서 깨달을 문자를 썼습니다. 최문이라.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아이 간신히 왕자님 찾구만. 제 부모를 닮아 아주 잘생겼구나. 아이 도련님보다는 옹주 자가를 닮아서 더 다행입니다. 옹주 자가. 단이는 담으로 복귀하란 명을 받고 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고 복귀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옹주의 아이도 최천중이 데려갔습니다. 군사라도 보내 최천중을 덮실까요, 아빠? 무슨 명분으로? 아비가 제 자식을 만난 죄로 주포를 한단 말이냐. 옹주가 지난밤 아들을 낳았소이다. 들으셨지요? 네. 지난밤 태백성이 빛나길래 병사로운 일이 있으리라 짐작했었지요. 어떻소? 내 산수 도인을 이리 어렵게 찾아간 몇일 미리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운명 말씀이십니까? 천중의 아이지. 반역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말이야. 그 집안이 그랬습니까? 어디 봅시다. 갑자년 무진월 경인일 병인신이 머리 좋고 인물이 준수합니다. 허나. 허나. 딱 거기까진 범죄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처럼 남다르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진 못했으니 아쉽습니다. 장차 지극한 충신이 될 운명의 아이입니다. 옹주와 아이는 다치게 하지 마라. 최천중
조만간 손을 볼 것이다. 예. 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제 괜찮소. 아프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오. 아니요. 아프셔도 됩니다. 제 앞에서는 아프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이럴까봐 내가 아파하면 그대도 아파할까봐 그게 두렵소. 제게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행복도 당신의 아픔도 이제 모두 다 제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욕심이 많소. 내가 하겠어. 가만히 계십시오. 아이고, 이것도 미안합니다. 아니, 어떻게 매번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미안하면 나가든가. 아니, 내가 뭐 대낮부터 이렇게 남녀 상렬 지사가 펼쳐질 줄 알았나? 그게 아니라 손님이 오셨어. 손님? 스승님. 그간 잘 지냈느냐? 옹두자가께서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제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미리 알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산실 밖에서 밤새 지켜주셨고요. 내 네 자식 놈의 얼굴이 눈앞에 오르는거랴 도대체 발길을 뗄 수가 없더구나. 고저석 좀 보러 들렀다. 스승님. 이곳이 양인들의 시계냐? 예. 익숙해지면 제법 편합니다. 시간이라. 천중아. 너는 대원군의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냐? 예, 스승님. 대원군을 내버려 두면 이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원군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운명을 네가 나서서 되돌릴 순 없는 것이야. 스승님께서는 제가 단명할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련이가 절 죽이게 될 거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복련이와 전 아이까지 난 부부가 되었지요. 해서 내 예언이 틀렸다 이 말이냐? 스승님,
사람들은 절 예언가라 불렀습니다. 헌데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예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 제가 만들어낸 길이었을 뿐입니다. 내일 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너의 건방짐은 여전하구나. 운명을 건 두 번째 싸움이라. 어디 해보거라. 네, 잘 지켜봐주마. 공주께서 강화 백성들을 통해 입수하셨다 합니다. 정령 금부도사 최인규가 김병훈 대감을 살해했단 말이오. 알아본 즉 최인규가 대비 마마의 서찰을 가지고 김병훈 대감을 찾아갔다 하더군요.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네. 허나 나는 절대 진병원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대비 마마의 명 때문에 김병원 대감이 살해당한 것이지. 대비께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라니. 금부도사 최인규를 당장 추포하라. 예. 근자의 대비 마마께서 판단착오가 빈번하십니다. 이번 살인사건도 그렇고 주상의 보령 충분하시니 이제 수렴점정을 거두실 때가 온 듯합니다. 뭐라? 이런 일을 빌미로 이 몸을 내쫓으시겠다 이 말이시오? 명장은 스스로 퇴각할 때를 아는 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퇴출당할 뿐이. 물러가겠습니다. 아직 주포령이 도착하지 못했어. 저기만 빠져나가면 된다. 성문을 닫아라! 지금부터 검문을 시작할 것이다! 성문을 닫아라! 공금에서 가라! 어이! 호패를 보여주십시오.
왕비라니 중전마마 말씀입니까? 예, 제가 옹주 자가를 따로 뵙자고 한 것은 왕비에 대해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왕비에게 부름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무역사는 출항할 수가 없다니. 대원이 대감, 분부십니다. 앞으로 모두 나루테에서 우리 배는 출항을 그만답니다. 뭐라? 지금 대원군께서 나라의 무역을 망치겠다 작정이라도 하신 겐가? 그 입을 조심하셔야지요, 나리만. 보상 이도균의 목숨은 몇 개라도 된답니까? 이러시오! 대원군의 힘을 믿고 그 밑에 버러지들까지 설치는구나. 뭐 하는 짓이냐? 자자자, 여기 엄명이시네. 당장 백기를 열어주게. 엄명이라니? 백주얼, 저는 중전마마의 친가 우럽이 민승우라고 합니다. 중전께서 특별히 백기를 청하니 저와 가시죠. 아버님께서 자네와 섬라국 사이의 무역길을 막으셨다 들었네. 내 전하께 잘 말씀드려 그 길을 다시 열어주지. 예. 이 아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야? 왜? 내게 그럴 힘이 없어 보이는가? 아닙니다. 자네는 장사꾼이니 사람 보는 눈이 있을 터. 허니, 나에게 한번 걸어보게. 내가 자네 사업을 도울 테니 자네의 돈을 나와 왕실에 투자해보란 말일세. 옹주께서 보시기에 왕비가 어떻습니까? 처음 보았을 땐 분명 왕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여인에게서 왕기를 보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칼이 서 있습니다. 칼이라뇨? 혹시 왕비 그 심중 칼날로 흥선 대원군이란 호랑이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까? 아마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홍주자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가시지요. 내 아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 보고 가시지요. 저자는 대원군을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대체 흥선을 죽여 뭘 얻고자 하는 걸까? 내일 아침 일찍 당상관 회의를 열기로 했어. 반드시 내일 회의에서 대원군을 실각시켜야 하오. 예. 그 자리에서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고 실각을 결의할 겁니다. 그런 뒤 곧바로 군사를 보내 운영군을 보유하면 대원군은 실각하게 될 겁니다. 일이 그렇게 쉽겠소? 우리 뒤엔 왕이 계시니까요. 어명이라면 대원군도 반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확실히 아버님의 실각에 동의를 하신 겁니까? 걱정 마시오. 내가 주상을 만나 확답을 들었으니.
이거 과연 최천중이 인물은 인물이로다. 최천중이 돌아오니 천하의 대원이 대감도 결국 추락하게 되는구만. 그래. 그 뒤에 미리 얘기한 대로 권력을 나누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전에 그 호시절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비마마. 전할 게 없어. 몹시 고나시어 오수해 될 것이니 누구도 들이지 말라십니다. 내가 왔다고 했는데 그리 말씀하셨는가? 예, 하파. 다시 한번 고하시게. 예. 전하, 대원이 대감 드셔사옵니다. 알았네. 돌아가지. 아버님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그래야 전하께서 진정한 임금이 되십니다. 경복궁이 불이 났어. 예? 누군가 경복궁이 불을 질렀어. 무슨 일인가? 마마, 경복궁에 불이 났사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뭐라? 불? 전하는 어쩌고 계신가? 지금 금군들이 전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시게. 예. 어서 메시어라. 아버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버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말이야. 고정하십시오, 전하. 대원이 대감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승자는 어디 있느냐? 무사한 것이냐? 예, 지금 무예청 별감 연치성이 모시고 피신했답니다. 다행이구나. 다행이라. 아버님을 어서 매시오. 어서! 예, 전하.
전하, 이제 대원군을 낙향하게 하옵시고 전하께서 친정에 오르심이 어떠할지요? 글쎄요. 대원군이 없어도 전하의 치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결단을 내리시지요, 전하. 주상, 나와 그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겠다. 한마디만 비답을 내리세요. 그럼 대신들의 뒷일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것은... 변전의 문을 닫으시오.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변전의 문을 닫으라 했다. 대원이 대감입시오. 늦었다. 어찌 내게 기별도 없이 당상관들과 중신회의를 여셨습니까? 그것이 지난밤 화재 때문에. 지난밤 화재 일이라면은 내가 전하께 전권을 위임받았어. 내가 주재하지 않는 회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소. 중신회의를 나 대원군 없이 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지 않소? 오늘 이 자리는 폭정과 독단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하를 대신해 권력을 휘두른 자를 실각시키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하면 실각시키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응선대원군 당신입니다. 내가 전하를 대신해 권력을 휘둘렀다. 이것이 나의 죄명인가? 정녕, 그러들 하신가? 제 아무리 국태공이라 한들 전하의 신하 전하께서 내리시는 명을 받들어야지요. 좋습니다. 전하의 명을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비답을 내리세요, 전하. 나와 대신들과 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몸이 좋지 않아 퇴청하겠소. 국사에 남은 일들은
재용군이 결정하십시오. 과연 대원군이 선수를 쳤구나. 나 흥선 대원군 이항은 이를 방만히 하여 화재를 막지 못한 당상관들을 추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오. 금군은 들어와 죄인들을 추포하라. 네. 이게 무슨 소린가?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게 무슨 짓이오, 대원이 되다. 고위 관료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죄를 진단해? 끌고 가라! 네! 내가 무슨 짓인가? 네.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편전에선 대신들이 모두 추포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젠 더욱더 아버님을 막을 자는 없게 된 셈이지요. 해서 제가 옹주자가를 청한 겁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중전마마? 옹주자가의 신묘한 능력은 왕실의 공공연한 비밀이더군요. 제겐 바로 그런 분이 필요한 겁니다. 앞날을 읽어줄 왕의 책사. 제가 아버님과 대적해 왕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옹주자가? 저 눈동자다. 예전에 내가 본 그 왕의 눈동자. 내게 한 방 먹은 기분이지. 내가 자네와 함께 우리의 아들을 왕위에 올렸지. 내가 자네의 방식을 모를 것 같은가? 이 세상에서 자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일 것이야. 예, 과연 그렇습니다. 인정해 드려야죠. 그래, 하면 자네 다시 나와 함께 대의를 모아보지 않겠는가? 오로지 전하와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사심을 버리고 다시 내 곁에 서지 않겠느냐는 말일세. 되었느냐? 훈련대장 이경화와 제주목사 양원수를 보냈을 때 역부족입니다. 서양의 무기기술과 그들의 총포하려면 당연히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자네를 부르는 것은 그나마 우리 중에 자네가 양위를 잘 알기 때문에. 자네가 강하로가 저들을 먹게. 공주와 아이를 대하는데 부족함이 없고자 했었군요. 허나 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공주를 필요로 합니다. 술에 취해 여염증 여인을 덮치려 들었다. 그것도 왕비의 오라비다. 나라의 유를 어겼다면 왕도 신하들에게 질책을 받거나 왕비의 사가 오라비 따위가 무슨 유세라고. 왕비의 오라비 따위. 우리 조선이 다른 서구 열강들의 공격을 받을 거다. 이 말이요? 장군께 전하시오. 우리 조선과 조선의 백성들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번지고